여기 고뇌에 빠진 한 형사 제이콥이 있습니다. 제이콥. 그리고 시작과 동시에 일어나는 범죄. 한 여성이 가슴에 폭탄을 달고 있네요. 이제 폭탄 전문가였던 제이콥은 현장에 오자마자 범인이 근처에 있다고 장담을 하고는 곧바로 뒤에 있는 아파트로 향합니다. 이놈이 범인인가 보네요. 그 순간 살며시 들어오는 제이콥. 찾았다 요놈. 범인을 찾는데 5초도 안 걸렸습니다. 범인인 빌리는 모르쇠로 일관하기 시작하지만 먼지나게 처맞기 시작하는 빌리. 빨리 말하는 게 좋을 텐데. 제이콥은 폭탄을 제거하기 위한 단서를 빌리에게 묻습니다. 이 새끼가 진짜라. 빨리 말해. 부는 게 좋을 텐데. 역시 폭탄 전문가답군요. 이제 너한테 볼 일이 끝났으니까 말이야. 뒤져라! 또 한 건 해결했군. 보람찬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제이크. 그리고 그의 경찰 동료이자 여자친구 셀린입니다. 셀린은 제이콥을 유혹하지만! 나 지금 바쁜데. 아우 고자 새끼. 그날 밤 한 여성이 비를 맞고 가던 중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여성은 도움을 주려 하지만! 사망! 제이콥은 여성의 시체를 확인합니다. 그리곤 여성의 귀에서 이상한 문자를 발견하는 제이콥. 아무래도 사건의 중요한 단서인가 보네요. 이제 죽은 여성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그녀가 일했던 술집으로 오게 되고 두 남성이 왜 왔냐고 묻자 헛소리와 함께 주먹부터 휘두르는 제이콥. 엠포시롤! 그렇게 쳐맞던 남성이 도망가려 하자 사망! 그리곤 부하들에게 뒤처리를 맡기는군요. 그것을 지켜보는 한 남자. 다음날 또다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이번엔 남성의 시체네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상한 문자가 새겨져 있었고 몰래! 아우 더러. 얼마 뒤 영화 초반에 잡혔던 폭탄마 빌리가 석방이 되는군요. 뒤에 거대한 백이라도 있나 봅니다. 하지만 출소하자마자 곧바로 탈출 성공! 그 시각 제이콥은 시체에 새겨져 있던 문자를 해석하는데 다 풀긴 했는데 내용을 모르겠어요. 결국 해석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도서관으로 향하는 제이콥. 그리고 그를 뒤쫓는 빌리. 제이콥은 도서관 직원에게 문자에 대해 묻게 되고 내가 어떻게 알아요, 씨발! 정말 친절하군. 그렇게 늦은 밤까지 책을 대충 훑어보며 조사하는 척하는 제이콥. 제이콥은 도서관이 문을 닫는 시간까지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보다 못한 도서관 직원이 암호를 해독해주고 땡큐. 노래 가사를 추적해 클럽으로 오게 된 제이콥. 감히 내 앞길을 막더니. 그리고 제이콥을 보자마자 눈치를 보며 도망을 치는 이 남자. 비켜 이 새끼. 제발 비켜 이 새끼들아. 남자가 도망치려 하자 결국 총을 꺼내드는 제이콥. 파이어샷. 하지만 빠져나가는 범인. 계속되는 추격. 하지만! 이런! 제이콥이 한방 먹었네요. 방심한 범인은 제이콥에게 인생의 라이벌을 만났다며 헛소리를 시전하지만! 라이벌은 개뿔? 존나게 처맞는 범인! 감히 내 뒤통수를 치더니! 결국 범인은
사람 살려요! 다음날 범인이 누군지 알아낸 제이콥은 동료와 함께 범인의 집으로 향하고 일단 총부터 꺼내드는 제이콥. 권총이 정말 귀여워 보이네요. 동료는 열심히 집안을 조사하기 시작하고 이내 헛간으로 향하는 동료. 그렇게 동료가 바쁜 사이 놀고 자빠진 제이콥. 조사 끝. 그때 발견되는 시체들. 이제 집으로 돌아온 제이콥은 범인의 집에서 찾아낸 단서를 조사하기 시작하고 15도 120도 아니 이건! 결국 엄청난 추리 실력으로 범행 장소를 예측해낸 제이콥은 미리 가서 범인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제이콥이 살인범에게 집중하고 있는 사이! 혼자 있던 여자친구를 습격하는 폭탄마! 진심펀치! 사망! 정말 나쁜 놈이군요. 과연 제이콥은 이 두 나쁜 놈들을 어떤 식으로 조져버릴까요? 영화 킬스위치였습니다. 아주 그냥 오기만 해봐라. 이 영화는 2008년 작품으로 스티븐 시갈의 평범한 양산형 영화입니다. 내용 자체는 다른 영화들과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보는 입장에선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내용이 완전 엉망진창이거든요. 하지만 이 영화의 주인공은 시갈 형이기 때문에 스토리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요점은 범인들을 어떻게 죽이느냐가 문제니까요. 과연 범인들은 목이 돌아갈까요? 총에 맞아 죽을까요? 아, 마지막으로 스포를 조금 드리자면 정말 어처구니없는 충격적인 반전 결말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길 추천드리며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얘들아, 형 스위치 켜줬다. 킬 스위치.